전화를 안 받아. 병실 안엔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가족들. 지혜 씨는 전화조차 받지 않습니다. 전화? 무슨 일이죠? 수차례 시도 끝에. 지혜야, 통화 좀 해봐. 와이파이. 하지만 전화를 끊어버린 지혜 씨. 그녀는 왜 가족들을 만나지 않으려는 걸까요? 엄마 보고 싶지 않아? 여기까지 왔는데. 보고 싶어요. 보고 싶어요. 엄마 언제 봤어? 어제 밥을 먹고 그 전에 봤어요. 그 전에? 그러면 한 이틀 전에 본 거야? 네. 엄마 어떠신 것 같아요? 아픈 것 같아요.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. 이틀 전이면 어버이날인가? 네. 어버이날 뭐 해드렸어요, 그래서? 아직 못했어요. 아직 못했어요? 뭐 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? 웃게 해주고 싶어요. 응? 방금 웃게 해주고 싶어요. 엄마를 왜 웃게 해줘? 아이고, 참. 근데 매실도 못하고 계속 힘든 어떤 것만 하니까 웃게 해주고 싶어요. 아유, 어쩜 저런 생각을. 대견하네요. 아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엄마는 모르는 걸까요? 어? 엄마 마음이야 뭐 말할 수 있어요? 그녀는 왜 죽음을 결심한 걸까요? 너무도 잔인한 선택이었습니다. 홀어머니와 어린 두 아들을 남겨두고 지혜 씨는 왜 세상을 떠날 생각을 하는 걸까요? 지금 애가 한 걸린 지가 한 7, 8년 그렇게 되죠. 다간을 낳고서 얼마 있다가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. 어릴 때. 암 선고 후에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지혜 씨. 그런데 지난 4일 갑자기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했답니다. 신경의 변화라도 생긴 걸까요? 이유는 뭐래요? 왜 연맥 치료를 안 하겠다는 건가요? 그러니까 이제 치료하는 것도 좀 희박하고 경제적인 면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.